예, 뭐 지금 앞으로 여행 전망 이게 참 많이들 질문하시고 참 답하기에도 참 쉽지 않은데 뭐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나 전 세계적인 추세 또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하면 결국 인구 집단의 60 내지 70%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어 면역,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계속 크고 작은 유행이 있을 거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해서 60 내지 70%를 집단 면역을 빨리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근데 백신이 없는 상황에선 지금처럼 2 내지 3년 동안 계속 크고 작은 유행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집단 면역이 60 내지 70% 달성될 때쯤 유행파가 사그라들겠죠. 사그라들고 또 지금 코로나19가 감염되고 나서 그 우리가 홍역이나 이런 감염병 앓고 나면 면역이 생겨서 다시 안 걸리는 것이 보편적인데 홍역 같은 경우는 평생 면역이 되죠. 그렇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사스나 메르스 유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의 그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2 내지 3년 정도 되면 현저히 역과가 떨어져서 재감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가정입니다. 뭐 예측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측이 꼭 맞으라는 법은 없지만, 현재까지의 정보에 의하면 2, 3년, 백신 없이는 2, 3년 유행할 것이고, 집단 면역이 60 내지 70% 형성되면 사그라드는데, 그 형성된 면역도 또 2, 3년이 지나면 현저히 떨어져서 또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쯤 가면 이제 병독성도 낮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큰 혼란은 없겠지만, 인플루엔자, 계절 인플루엔자처럼 계절 코로나로 바뀌어서 겨울마다 유행하는 또 치료제와 백신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이 지금 중론인데,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각국이 상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각국이 전략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집단 면역을 그대로 유행을 크게 뭐 락다운이나 봉쇄나 사회적 거리를 강하게 하지 않고 느슨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감염되고 회복되고 집단 면역이 자연적으로 생겨서 유행을 종식하게 하는 집단 면역 전략으로 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르죠. 나중에 가서 스웨덴이, 다른 나라들이 그렇다고 지금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백신을 미국이나 뭐 선진국들은 올해 12월에 그 성공해서 접종을 놓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지금 불확실합니다. 백신을 뭐 모더나라든지 중국의 캔바이오라든지 지금 한 8개 회사들이 인체 대상 일상 임상시험 들어갔고 또 이상을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올해 말에 효과적인 백신이 나올까? 뭐 나오면 하나 정도 되겠죠. 근데 그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정도의 양은 절대 안될 것이고, 그리고 혜택받은 미국이나 몇몇 나라에 국한된 얘기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백신 전략을 지금부터 짜가야 될지, 지금 당면한 수도권의 이 코로나 유행은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통과 의례이고, 뭐, 이 정도는 사실 다른 데 비하면 훨씬 적고 선방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을, 겨울이 혹독한 가을, 겨울에 크게 유행 오는 거에 대한 대비. 또, 중장기적으로, 이 코로나19 백신 없이 2, 3년을 이런 식으로 버틴다는 거는, 인명피해가 1차적으로 의료 시스템 붕괴도 있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이건 뭐큰 재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것이 백신이 답이다. 백신에 대한 지금 전략을 다각도로 국가가
지금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확고부동하게 지금 뭐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뭐 12조 이상을 풀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의 10분의 1만 국민들한테 허락을 구하고 100만 원 나눠드릴 거 90만 원만 드릴 테니까 10만 원 1조 2천억 가지고 우리가 백신을 만들겠습니다. 백신을 뭐 구입하겠습니다. 아니면 백신 확보 전략을 하겠습니다. 이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차 대유행이 뭐 이제 가을, 겨울이 이제 더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남미, 브라질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가파르게 환자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6월 1일이지만 이제 남미는 우리나라 날씨로 하면 12월 1일 날씨죠. 겨울 날씨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더 전파도 쉽고 환경 내 생존도 좋고 또 많은 사람이 실내에 모이다 보니까 더 유행하기 좋은 조건인데 그렇지만은 여름에도 2차 대유행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동, 인도, 다 북반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우리나라보다 위도는 낮아서 더 더운 지역인데 인도, 뭐 방글라데시, 또 인도네시아, 또 사우디나 뭐 이런 이 북반구의 여름에 있는 나라들도 지금 유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수도권에서 제가 소규모지만 제2유행파가 시작이 됐다. 이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제해야 되는 이유가 제2유행파가 좀더 일찍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뭐 가을, 겨울 만큼의 큰 유행은 아닐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좀 낮지만 이 만약 우리가 방역이나 여러 가지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개인위생 마스크 착용 이런 거안 한다면 지금 방심 약간 느슨해졌지 않습니까? 이거를 더 조이지 않으면 여름에도 대유행파가 올 수가 있다. 그건 뭐 이미 북반구의 여러 지금 여름에 있는 나라들이 유행하고 있는 걸 보시면 이거는 뭐 우리가 날씨나 계절에 그 혜택을 받아서 우리가 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방심이 제일 우리의 최대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